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, 쿡방,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여러분 오늘은 딱 오죠?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 엄청 맛있다 누가 이거 아니랄까봐 그렇죠 업선생이에요 업선생님입니다 자 요거 우리 참숯이랑 비장탄이랑 7대3을 섞었는데 이렇게 혹시 돈 받으셨어요? 아니 안 받았어요 아까 저기서 아, 설명 들어가지고 샐러리랑 고추랑 양파 샐러리 짜고 뭐야 구워 여기 원래 구워주신 거예요? 아 구워드리진 않고 잘라드리는 것만 구워드리고 있어요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들어갔다 유튜버 같은 유튜버인데 아 맞지 제가 또 오늘 또 제가 됐어요 그쵸 한 몇 분 제가 갔고요 지금 동생이고 제가 회사 직원이고 나 약간 그 맛집 블로거 분들 처음 봐 블로거인가? 인스타그램 뭐 먹스타그램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나랑 약속을 너무 많이 깨졌어 아 눈치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쌤쌤이죠 쌤쌤 쌤쌤이지 여러분 제가 약속을 깨는 적도 있지만 잡내도 오늘 편하게 밥 먹는 거 아니었어? 깜짝 놀랐어 어차피 편집 내가 하니까 알아서 내가 하면 되니까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갈비까지 나오게 세팅을 해놨네 아니 그 레이더 탐난다 나도 들고 다녀야겠다 이거는 한정판인데 아침에 들어가서 그 양념도 안 하고 참새고기 싱크롤 99.9%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지금 좀 더 어렸을 때 참새고기를 먹었어야 되는데 요게 참새 맛이구나 느낌. 아~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참새 여러분들은 지금 세모나비에서 맛있는 지금 갈매기탕을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뭘로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익을 때 처음에 얇았잖아요 예. 지금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익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왼쪽에 있는 신경을 조심하세요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네, 처음에 고기 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찍지 말고 네 아무것도 찍지 말고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자 소금을 딱 찍었습니다 찍었으니까 바로 드시면 돼요 자 고기 맛있으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오,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손님들하고 굉장히 잘 놀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잘 놀려서 이쁘게 알겠습니다 그런 같이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계속 뒤집어 주세요 저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맛있어 어디 가든 고기를 계속 올려 어렸을 때 약간 할머니가 이렇게 장아찌 이런 거를 청양고추 해가지고 완전 다져가지고 고기에 올려 먹어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요걸로 샐러리 자 요 샐러리 딱 오지 느낌 제일 맛있어요 갈비는 무조건 장아찌비 카메라 좀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,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요거는 뭐냐면 삼겹살이 아니고 갈비살이에요 갈비살을 작업을 해서 바로 고운 센 불에다가 작업을 한번 초벌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글지글 끓여야지 요게 진짜 갈비삼겹입니다 생강하고 불량하고 드셔보니까 느낌이 좋습니다. 대부분 고객님들이 모르고 삼겹살인지 알고 시키세요. 탄산 살찌니까 점수를 먹어. 아니, 좀 많이 주세요. 소주가 좋긴 한데, 소주가 세면 소주는 탄산 살찌니까. 네, 원래는 이렇게 한 점씩 부으신 거예요. 자기 앞에다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얼마 안 돼? 7시에 댄스로 닥치니까 어디에 되시죠? 유튜브 이름이? 신쿵이요? 자 신쿵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채널 추가 이거 맞나요? 와 진짜 감사합니다
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픈할 때 구독 좋아요 나 못하겠어 왜냐면 관리자들도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유튜브 빨아보세요 네네네네네 자 스펙은 양념을 하지 않고 바로 양념장에 넣고 48시간 수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뜨거운 고운 물에다가 나올 때 초벌에서 나오고 자 됐습니다. 사진 하나 찍을게요. 자 이제 밑에가 이렇게 지글지글 삶은 거는 튀지만 저희는 삶지 않기 때문에 절대 튀지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올리셔야 돼요. 왜냐면 한 잔 먹고 양파랑이 여기 있습니다. 어 예 감사합니다. 아. 고추장찌개하고 이런 모임을 처음 와보는데 제 친구들이 저 밥 먹을 때 핸드폰 들고 막 카메라 들고 미친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일상이네요 일상 저희 다 먹고 이제 가요. 안녕. 얼굴은 나오고 싫어요.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, 구독 등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 난 어디든 좋아, 언제든 좋아. Every day is a new day. 배고파. 먹방, 쿡방, 뷰티 블로그. Whatever you want.